안녕하십니까. 세라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질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피에 발생한 질환인데요.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으로 알고 있는 두피에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이 발생하면 가렵고 두피가 두꺼워지고 모발이 빠지는 그런 현상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만 생각하고 주사를 맞거나 약물을 바르거나 먹거나 하는 일이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아니라 뭐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을 나타내는 니브세바시우스 오브 야다슨이라는 질환입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오는 환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독일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온 길에 치료를 받으러 또는 이제 진단을 받으러 저를 찾아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 질환은 니브스 세바시우스 오브 야다슨이라는 질환은 다른 웬만한 의사들이 아마 겪어보지 못했을 그런 질환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질환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에는 10 케이스 이상의 환자들이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저에게 치료를 받은 거죠. 확실하게 생긴 염증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됐어? 몇 년? 한 1년 가까이 됐어.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탈모 생기고 붓고 주사도 맞고 그랬던 거지. 근데 이렇게 갔더니 환자가 독일에서의 치료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독일에서 맞는 주사가 탈모나 아니면 이런 질환에 맞는 주사가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실손보험과 같은 보험이 있고 독일에 공보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이기 때문에 공보험을 가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비용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제 그 물약만 주더라고. 물약으로 된 스트레이드 성분이래. 그걸만 받으세요. 그런데 그거 해도 별 차도가 없는 거야. 맞았어. 오케이. 그래서 완치시켜 이제 줄게.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가지, 탈모 때문에.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아예 주사로 놔주겠다고. 주사로 여기를 뽀뽀뽀뽀 자, 받았어. 독일 의료와 한국 의료의 차이를 완전히 느끼게 해줄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질환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면 조직 검사를 포함한 조직 절제술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나 약물, 주사 이런 것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더 사용을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조직을 떼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질환들은 주로 피지성 질환처럼 오거나 지루성 피부염처럼 발생하는데 잘 낫지 않고 피부가 두꺼워져서 가렵고 만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들을 수술로 절제했을 때잘 치료됐다라는 것, 수술적인 치료가 건강보험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도 독일에서 주사 맞는 가격에 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